교수님, 오늘은 또 어떤 약초 찾으러 가십니까? 오늘은 불면증에 좋은 약초 찾아서 제주도 갑니다. 아, 요즘 제주도 너무 자주 가시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 가면 불면증에 좋은 약초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약초를 만나려면 먼저 용의 눈을 찾아야 됩니다. 용의 눈이요? 용은 어디에 있고 또 용의 눈은 무엇 때문에 찾으시는 건가요? 오늘 소개하는 약초가 용의 눈과 관련이 있고요. 이 약초를 먹으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잠을 잘 자려면 빨리 출발합시다. 자, 따라오세요. 출발!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매주 뵙습니다. 네, 매주 뵙네요. 제가 오늘은 용 찾으러 왔는데. 아, 용 그럼 드려야지. 찾으러 오시면. 용 중에서도 네. 용의 눈을 찾으러 왔는데. 아, 그래요? 예, 예, 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 어떤 약초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어떤 거죠? 아, 이게입니다. 이거예요? 예. 이거 그냥 예. 그냥 분재인데? 그냥 분재죠. 예. 예. 이거 그냥 분재잖아요. 그냥 분재인데 이게 이제 용의 눈의 나무입니다. 용의 눈의 나무. 예. 아유, 어렵다. 예. 용의 눈을 만들어내는 나무.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야, 근데 이 나무도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그렇죠. 예, 가져온 거죠. 예, 있습니다. 이 나무 이름 좀 알려주세요. 아, 이게 용안 나무입니다. 용안. 예. 용안이라는 나무고요. 우리가 이 나무의 열매를 약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열매를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왔어요. 예. 잠깐만 계세요. 예, 예. 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나무의 열매를 따왔습니다. 아, 어디서 그렇게 따오셨죠? 따가지고 말렸습니다. 예.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이 나무의 열매인데요. 이 나무 열매를 까면은 하얀색의 예. 우윳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우윳빛에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씨앗이 약간 까만색 비슷한 씨앗이 있고 까만색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맛있죠. 근데 그게 용의 눈을 닮았다고 해서 이 약초 이름으로 용안육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용안육도 약재로 쓰이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뽀얀 우윳빛 그거를 그렇죠. 말린 거잖아요. 선생님 이거 드셔보셨죠? 예, 한번 드셔보세요. 예. 맛있습니다. 이거. 우리 PD님도 한번 드셔보시고 맛을 한번 평가해 주세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먹어봐야 되냐면 안 먹어본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마 이거거든요. 맛있지 않아요? 곶감인데요? 곶감 같죠? 곶감인데 곶감보다 훨씬 더 달고 특유의 향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먹어본 향인데 이거 처음 먹어볼 텐데 아마 피디님 뭐 약초 잘 모르잖아요. 아무튼 좀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는 오늘은. 아, 저 식재료는 잘 아는데. 아, 그런가요? 아, 우리 피디님이 음식을 잘해요. 아, 그러시구나. 이게 이 용안육이 우리나라에선 절대 자라지 않죠. 이 나무 자라지 않죠. 그렇죠. 근데 네. 이 나무를 언제 가져오신 거예요? 아, 이 나무도 같이 그 금행자 올 때 같이 온 겁니다. 그러면 한 20년 된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네. 이렇게 작은데? 이게 이제 분해 있으면 크질 못합니다. 이렇게 분해 심었다가 이게 땅으로 갔을 때는 뿌리 활착이 돼서 더 잘 큽니다. 노지에다 심어보셨어요? 아직 못 심었습니다. 제주 날씨에 노지에 들어가면 다 얼기 때문에 아직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험 재배를 해보지 못한 상태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시고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노지에다 할 계획이 있으세요? 올해부터 이제 할 겁니다. 온실에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노지에 그렇죠. 하더라도? 네, 온실에 들어가요. 우리 시청자들은 궁금한 게 이 나무도 아마 처음 보실 텐데 분양 계획 같은 것도 있으세요? 분양 계획도 있습니다. 아, 있으세요? 와, 이거 뭐 대박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약초 기행에서 지금 3월달 내내 이거 다루고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약초, 아열대 약초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절대 볼 수 없는 약초인데다가 그것도 신기한데 이거를 시험 재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시험 재배에 성공하면은 분양을 하신답니다. 저는 이런 분, 이렇게 특이한 분 처음 보거든요. 약초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정말 처음 봐요. 감사합니다. 저는 네, 진짜 감사합니다. 특이한 분이지만 제가 굉장히 감사드리는 분이에요. 이 나무가 크면은 동남아시아에서는 크면 얼마나 클까요? 이게 한 큰 나무는 한 5m 정도 큽니다. 5m요? 그렇게 커요? 한국형에 맞게, 한국형에 맞게 키우려면 제주도에 오시면 귤나무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귤나무처럼 키우면 됩니다.
제가 태국에 갔더니 이 용환육을 시장에서 막 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약초를 아는 사람이니까 많이 사가지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생으로 예.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예. 정말 맛있어요. 예, 그 저도,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저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렇죠.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요. 예. 이렇게 말려서 먹으면 이게 당도가 훨씬 높아지죠. 예, 예. 그래서 훨씬 더 또 맛있기도 하고요. 그런데다가 식용 재료도 쓸 수 있지만 이게 상당히 약용 가치가 아주 좋거든요. 여러분께 이 용환이라는 나무를 소개해드리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약초인데다가 여기 선생님께서 시험 재배를 또 하고 있고 또 시험 재배 성공하면은 분양하겠다 라는 소식까지 의미가 있는 방송인 것 같아요. 제가 약효 설명도 할 텐데 약효도 아주 좋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이 약효 어떤 약효인지 좀 네,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알고 있는데 아, 안 가르쳐준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이 시험 재배에 성공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다음 기회에는 좀 땅에 심겨진 거를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 형태 처음 보실 거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분양이 되기를 빨리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 3월달 내내 지금 동남아 약초를 보고 있는데 선생님 하시는 일이 잘 돼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약초들이 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이따가 이제 약초 효능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육을 먹으면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용환육은 불면증을 개선하는 효능이 좋은 편이거든요. 이제 말린 용환육 20g 정도를 매일 복용하면 불면증이 서서히 좋아지는데요. 이제 이걸 어떻게 먹냐면 물에 달여서 따뜻하게 이렇게 복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말린 것을 우리 아까 먹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혹시 용환육과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은 약초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불면증이 심할 때는 산조인이라는 약초와 함께 복용하면 아주 좋은데요. 이 산조인은 멧대추 나무의 씨앗입니다. 어떻게 복용하냐면 일단 용환육을 달여서 걸쭉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산조인 분말을 섞어서 고처럼 이 고가 뭐냐면 약간 된장 정도의 그 점도 처럼 만드는 약이거든요. 고처럼 만들어서 복용하면 됩니다. 자, 만드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지금 아쉬운데요. 나중에 이거 만드는 영상 제작해서 보여드릴게요. 교수님, 용환육이 불면증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 그렇진 않아요. 용환육은 빈혈과 탈모를 개선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자, 빈혈 때문에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 용환육을 장기간 복용하면 도움이 되고요. 어떤 경우에 또 좋냐면 산후에 보약으로 용환육을 섭취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팁인데요. 검은깨, 검은콩, 그리고 용환육을 함께 복용하면 탈모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검은깨, 검은콩, 대추 이렇게 드시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대추 대신에 용환육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진짜 좋은 정보인데요. 이거 만드는 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려야죠. 그런데 오늘은 약초 기행하는 날이라서 준비를 하지 못했네요. 나중에 만드는 방법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약초 기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 교수 주명남이었습니다.